이거 뭐 사왕이검이라고 뭐 나온다는데 시간의 지배자 애쉬 뭐 이거 약간 다른 RPG입니다. 네, 제가 초창기 했던 거죠. 네, 인헤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름 맞이 대축제 욕심쟁이 깜짝이 노를 잡아라. 네, 그렇죠. 동료를 강화해라 뭐 이런 식이죠. 네, 현질해라. 아이고 그냥 동료 선택과 신규는 못 받으니까 전 그냥 이쁜 거 받겠습니다. 전사 아이사 테레나사 너좀 이쁘다? 얘 그냥 바꾸렴. 이렇게 해서 폐왕 선택권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 스킬 공격력 증가. 보스 추가 데미지. 좋네요. 저희 이벤트로 동료가 가득 차서 못 받네요. 새로운 동료 영입했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킬 보시면은 뭐, 마법 데미지가 증가하게 하는 애라서 원래 저한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속 데미지 뭐 중첩시키고 마법 데미지 받는 거, 아군 생명력 증가 뭐 이런 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물리대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봐도 물리대기거든요. 물리 공격력 증가, 물리 공격력이 랜덤 추가 데미지 하고요. 보스를 뚜갑패고 아이고 좋아라 이런 식이죠. 저는 이제 얘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뻐서 뽑았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신규로 나오는 애 한번 볼까요? 미보유. 자, 성기사 폐왕 애쉬. 재판이 제첫 후원이 님이에요. 감사드려요. 희액! 축구공은 한 9,000개 모았죠. 네, 200개 모으고 8,800개 샀습니다. 44,000원 주고. 자, 별이 되어라. 리뷰 한번 해볼게요. 신규 폐왕 첫 번째입니다. 아, 얘 못생겼어. 얘부터 할래. 이뻥! 방댕이.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인해리라는 애인데요. 폐왕 인해리는 죽음의 인장을 다루면 치명적인 검술의 특화된 도적입니다. 적 1인에게 피해를 주고 적중 시 보스 타입을 제한 적에게 죽음의 낙인을 부여. 인해리가 모습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적은 위축이 됩니다. 적 1인에게 3,700의 데미지를 주고 보스를 제외한 적의 제외한 적한테 이런 효과를 모두 빼앗아온대요. 그럼 보스한테 뭘 주는데? 지금 보스한테 안 좋구나. 집행 같은 경우는 글씨가 짜서 볼리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집행. 이네리가 적 진영에서 모습을 드러내 죽음을 집행합니다. 적 1인에게 해체 가능한 모든 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42배의 데미지를 주는데요. 또한 예고장의 공격 속도 하락과 받는 데미지 증가 효과가 모두 해체되며 해체된 수만큼 빗겨나가지 않는 20배의 추가 데미지 준대요. 그리고 회피가 불가능한 죽음을 선다. 이쁘네. 지옥의 문. 이네리가 적 전원에게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알립니다. 적 전원은 이런 효과 한계가 제거되고 적중되면은 매초당 6배의 지속 데미지 준대요. 적 전원은 지옥의 문이 있으면은 공격력이 2배 가까이 하락된다고 하네요. 지옥문은 해체할 수가 없어. 그림자의 문. 이내리는 즉사시킬에 죽지 않고. 야, 좋네요. 자신의 공격 속도, 공격력, 보스 추가 데미지가 시간 제한 없이 증가. 최대 20 중첩. 해체되자는. 이네리가 이거 맥강하고 울강, 아크강이 강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드빌 1으로 따지면은 뭐 각성, 진각성 뭐 이런 것처럼 각성도 1, 2, 3, 4, 5, 6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엄청 큽니다. 제아가 많이 들어요. 드빌 2로 따지면 드래곤 강화, 드래곤 이제 M으로 따지면은 드래곤 강화, 뭐 1강, 6강 이런 거죠. 지옥의 소녀, 맥강이 되면은 이런 스킬을 올리는데, 지옥 소녀, 인해리가 적을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예고장 스킬 사용 시 적의 공격 속도가 하락되는 효과가 최대 3개까지 중첩. 또한 그림자 주인 발동 시 추가로 인해리의 액티브 스킬, 쿨타임을 즉시 20% 감소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스를 제외한 적 전원 쿨타임이 9초간 정지. 오, 좋은데? 그리고 무적 소녀. 그리고 전장에 나오면은 7.2초 동안 해체 불가능한 무적이 걸린대요. 엄청 좋네요. 자, 그리고 사신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강이라고 최고 능력치인데, 이내리가 나타난 곳에는 이내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는 없고, 단지 이내리의 이름만이 남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신의 보스 추가 데미지가 429%.
즉 4배 이상 증가하고 지옥문이 열렸을 때 적 전원은 회피가 불가능한 상태와 함께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며 이때 사망한 적은 부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개사기네. 만들어야지. 개사기네요 그냥. 자 다음은 이제 예 애시란 애입니다. 그 입 다물라! 애시는 신의 뜻에는 반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 1인에게 해체 가능한 모든 이론을 제거하고 얘는 적중 시 보스탑을 제한 적의 액티브 쿨타임을 증가시키네. 모르겠네요. 얘는 쿨타임 검사 있는지 볼게요. 강해지도록 하라. 너는 강해졌다. 준비해. 신성력이 20이 되면은 모든 신성력을 소모하여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원한테 36초간 스킬 공격력 2배, 근접 공격력 3배 증가. 쿨타임을 즉시 감소. 나쁘지 않네요. 쿨타임 감소 스킬이 언제 있었냐면요. 폐왕 전에 초월 있었는데 이 초월 헬리오스 이후에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29마리째 쿨타임 감소가 생기긴 생겼네요. 12% 감소. 아군 전체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좋은진 모르겠는데 울강까지는 해야지 쓸만해 보이는데요. 고민되네요. 울강까지는 해야지 쿨타임. 일단 둘 다 뽑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뽑아볼게요. 도적하고 성기사죠. 잠시만 제가 정신을 팔릴 수도 있어요. 많이 부탁드려요. 자, 도적하고 성기사. 잠시만요. 트리플에서 별로 없는데? 채팅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혼은 충분하고, 요번에 애쉬 그냥 할 거예요. 귀찮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잠시 이거 강화만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근데? 강화 좀 하고. 반가워요. 네? 흡! 뭐야, 이거? 아, 잘못 눌렀다. 네, 마댕용인데, 네. 보유 효과 버프 조치. 아, 닉 적었어요? 아, 단검이지. 커 보이는데. 흡! 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하고. 우편마저 받아주고.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지갑 전사는 못 이겨! 아, 넵, 잘 다가세요. 네, 반가워요. 최용능님 반갑습니다. 정규님 반가워요. 자, 여기서 받아주고요. 네. 못지 소피. 근데 제가 지금 덱상당 할 만한 상황 아니겠는데 한대 해볼게요. 네, 반가워요. 민트캔디님 반갑습니다. 네, 드비라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딴 거 하는데. 네. 네, 버프 캐긴 하죠. 자. 슬슬 가볼게요. 아, 침착이 있어요. 아, 제가 침해라. 크흡! 잠시만요. 애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도적하고 성기사인데, 맞나요? 마지막 확인. 자, 성기사랑 도적. 인헬이 풀강 가려고 합니다. 그냥. 제 밈이죠? 자, 아틀라스랑 루시엔. 그냥 보유효과 때문에 지금 기억하고 있었죠? 루시엔하고 아틀라스. 그리고 TL.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가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등급은 폐왕으로, 아, 초월로. 아틀라스, 루시엔, TL. 와, 진짜 악강도 이제 슬슬 많이 생기고 있네요, 버프가. 어딨냐, 근데. 진행 중? 루시엔. TL 같은 경우 받는 데미지 감소가 98%까지 증가하네요. 루시엔, 아틀라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테티스를 하게 되면은 주요 능력치 증가도 생기고, 루시엔은 윈드러너까지 하면 단위 공격력도 증가되게 되는 거고, 아틀라스는 랜덤 추대임에도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라망도 좀 해야 되네. 이제 딱 보기에. 더 없어? 아, TL은 여기 있네요.
TL은 광역 공격까지도 갈 수 있네요. 그라망이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네 지금. 이 슬슬 애들 거의 다 강화가 되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TL은 해야 되는데 지금 루시엔하고 TL은 어차피 해야 돼. 저것밖에 없어. 근데 루시엔하고 아틀라스 둘 중 누굴 가야 되나? 조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루시엔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현재 없고 아틀라스도 없고 단일 공격력 증가 윈드러 랜덤 고대 타이탄 아틀라스가 눈에 많이 보이긴 하네요. 루시엔보다는 아틀라스가 훨씬 많긴 많네. 루시엔이 있던 게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봐야겠네요. 아 보스 추가 데미지 이랑 단일 공격력 아 뭐 해야 되지? 근데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윈드러너랑 겹치기 때문에 만들긴 쉬운데 어떤 게 좋으려나? 네, 다 했죠. 아, 되게 좋아요. 아, 느긋하게 했으니까요. 아, 네, 감사드려요. 알려주셔서. 자, 그러면은요, 루시엔하고 윈드러너. 전 루시엔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틀라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마법덱을 아예 안 키워서. 가능성은 차라리 궁수를 하나 더 뽑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러면 얘네를 강화를 시작해볼게요. 까먹기 전에 도적부터 루시엔부터